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네. GB 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 원장 박은하 선생님입니다. 고마워요. 유일하게 박수를 치네요. 여러분 왜 박수 안 쳐요? 자, 박수. 지금부터 자 여기 앞에 영단어 경시대 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이 23회예요. 그냥 3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23회입니다. 그러면 매 방학마다 두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의 방학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본선을 시작할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분은 시중에 사실 30여 종의 단어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해서 우리 학원에서 30여 종의 단어장을 다 훈련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학교나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선호되는 단어장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영어과 전체 학생이 600여 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봐서 여러분이 올라왔는데 여기 74명이 총 올라와 있어요. 본선에. 근데 인원수로 보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각 부문별로 따지면 부문별로 우리가 총 자 1순위 1등 가장 높은 단계가 보카이스랑 고난도랑 어휘끝 5.0이 고3 단어장인데 그 어휘끝 5.0이 고3이고 고난도랑 보카이스는 그 수능 이상이에요. 근데 보카이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단어장이에요. 근데 그 혼합 부문 보카이스까지 완파하고 고난도까지 완파한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세 개 영역을 묶어서 믹스하는 부분이 자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카이스, 그 다음에 고난도 영역. 자, 학생들로 보면 보카이스와 고난도와 어휘끝 5.0 혼합과 보카이스가 함께 다섯 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다섯 명, 얼마 안, 와우. 그 5등 안에 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고난도가 총, 자, 네 명이 올라와 있어요. 고난도 단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처음 한 바퀴 돌아서는 올라오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휘끝 5.0이 아홉 명, 수능 실전이 열 명. 이제 어휘끝 5.0부터 밑에는 상당히 도전자가 많아요. 네, 우선순위가 13명. 우선순위랑 This is 혼합 부분입니다. 13명. 능률복합 어원과 어휘끝 고격 기본이 19명. 그리고 This is 중급이 10명. 인원수가 많은 부분은요, 그 비례에서 도전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컷이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많아서 많이 뽑은 거예요. 그리고 초스피드와 멘토조이가 4명. 여긴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도전을 하죠. 근데 여기 아마 초등학생이면서도 고등 단어장 도전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중학생이면서도 최고 단어장을 도전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 이게 단어라는 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사실 가장 힘들고 지겨운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겨울방 동안에 올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단어장을 두 종류 내지 세 종류를 동시에 커버했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꽤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도전해서 여기 합격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자기가 도전한 단어장 중에서 상위 단어장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겨울방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원 시스템에 우리 학원 어휘실의 어떤 시스템에 잘만 적응해주면 두 번 마스터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뭐 쉽다 그러면 여기 올라온 사람이 무서워 보이지 그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고 여러분이 여기 순차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멘토조이랑 초스피드부터 시작해서 딱딱딱 밟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사실 보카이스랑 고난도랑 어휘끝 5.0 최고 영역에 지금 올라가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신목 중 이제 예비 중이 예비 지금 현재 중1이죠.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초4 때부터 와서 착착착 밟아 올라가서 지금 현재 초3인데 지금 중1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는 단어장까지 완전 독파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만 해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멘토저이랑 초스피드로 와 있는 친구들은 다음 단계 내가 디스이즈겠구나. 이렇게 막 타타타 올라가주면 돼요. 디스이즈까지가 중등 단어장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학원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도전하죠. 그리고 웬만한 중학생들은 지금 다 고등 단어장을 다 웬만큼 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출발이니까 신학기 개학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모든 단어장들을 차례로 마스터해서 정말 이 나라에 빛나는 인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이 대회에서 시상금이 매 그 방학마다 200만 원씩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약하는 게 200만 원을 상금인데 성적이 너무 좋은 학생들이 많으면 항상 오바를 합니다. 250만 원에서 이렇게 오바를 해요. 지금까지 사실은 총 4,700만 원, 이번에 이 대회가 치러지면 4,700만 원어치의 시상금, 장학금이 수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올해 겨울, 여름방학 잘 나면 자, 이제 시상금, 순수 영단어 잘했다고 장학금을 준 게 이제 5천만 원을 달성하는 그 시점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일반 사설학원에서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순수하게 단어장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잘했다고 5천만 원의 정도의 시상금, 장학금을 주는 학원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학교에서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학원생을 꾸준히, 개원일에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타서 이 시스템에서 단어 마스터 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개원일에 쭉 열어주시면서 유지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주시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영어 단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시고 계신 GB스터디 우리 학원이 자, 올해부터 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인 거 알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주식회사가 되면서 GB스터디가 앞에 공식 명칭을 붙고 그다음 길버드 아카데미 기존 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의 총대표 원장님 선생님은 영어과 원장님이고 총대표 원장님이신 노영철 원장님의 축사 여러분에 대한 이 자리에 있는 빛내는 이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상도 받고 또 이 영어라는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할 것을 여러분들 기원하고 아마 이렇게 단어로 해서 단어 왕이다 하면 이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하나는 정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써보려고 예를 쓰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거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봐요. 눈을 딱 감고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마음속에서 알았습니까? 시험을 볼 때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영어 왕이 될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펜을 잡고 굴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자, 수석 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선 진출 축하하고요. 그동안에 여러 그 수업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고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우리 영어과 이제 전체 총 교육관님이 계신데 우리 학원의 교육관님의 축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congratulations, all of you, each and every one of you. Okay, good job, good job, great job, terrific job, fabulous job. What else? Anyway, I hope you do your very best and win the awards you deserve. Okay, good luck. 상담 후에 광명신 실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체 어떤 정서적인 안정과 학습의 어떤 커리를 위해서 상담을 열심히 해주시죠. 그분의 축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애써 공부해서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개인의 명예와 또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이제 어의실 총 감독 선생님 백승민 주임님과 영어과 전체 선생님들의 응원 멘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과 조선생님입니다. 지금 여기 다 와 있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영어선생님 김한빛입니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어 시험 잘 보고 영어의 왕, 영어의 여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과 이정입니다. 오늘 결선 진출 모두 축하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정지영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자신감도 다 이제 보여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1등 할 수 있고 앞으로 영어 잘할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영어과 박진찬 선생님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학생들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해 보이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김윤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추운 겨울 동안 공부한 만큼 오늘 이제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쓰셔서 팔에 힘 좀 푸시고 60분 동안 화이팅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어우실 백승민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작년이랑 바뀐 인원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자신들을 믿고 열심히 하셔서 정말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네, 권동원 선생님입니다. 열심히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침착하게 잘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박승배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아는 거 능력껏 열심히 하시고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손머리 눈 감으세요. 손머리 눈. 자, 시험지 가져주세요.